멧돼지를 몇 번 해봤는데, 보들보모가 한 마리가 나왔네. 새끼야, 새끼. 이게 이제 좀 크면은, 그러면 이제 암수에 따라 순놈이 상당히 예뻐요. 예쁘고, 색이 아주 화려합니다. 성격이 포악한 보들붕어. 그리고 요 아가미 옆에 보시면 꺽지처럼 이렇게 태극 모양 비슷하게 색깔이 나 있습니다. 통에도 한번 담아 볼게요. 자, 그리고 요건 줄새우입니다. 줄새우. 우리가 보통 이제 민물새우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줄새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토화도 같이 잡혔어요. 자, 여러 마리 이렇게 같이 보여줄게. 줄새우들은 이렇게 옅은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나 있죠. 그리고 토화는 요 줄새우보다 좀 작아요. 자, 토화 여기 있네요. 자, 토화는 크기도 작고 상당히 색깔이 좀 검은색이 같고 뭐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돌기도 하고 아주 작습니다. 요게 토화예요. 토화. 그리고 요게 줄새우들이고요. 전형적인 줄새우의 모습입니다. 새우가 만졌는데 그 중에 이제 토화가 이렇게 한두 마리씩 섞여 있는 상태네. 수염도 짧고. 낚시할 때 미끼로도